뭐 웬만한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지금 회사 운영하시는 제휴사분들은 다 대표님 찾아가서 5천만 원씩 얘기를 했었었어요. 우리 그 고비도 좀 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엔젤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운 좋게 한 5분 정도가 이제 1억씩 모아서 이제 5억이라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해주셔서 그 돈으로 시작을 했고요.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갔고 버닝이 굉장히 빨리 돼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12월 말에 추가로 투자를 받기 전에 회사 잔고가 51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팀원들, 저희 멤버들한테 이제 또 당연히 이제 또 돈을 줘야 되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돈이 없어서 이제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희가 제휴사들이 플랫폼이다 보니 제휴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휴사들 중에서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든 대표님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5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예, 5천만 원만 좀, 5천만 원만 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도 이제 저희 제휴사 중에 한 분인데 지금 오픈해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5천만 원만 좀 투자를 해주실 생각이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러면은 서비스를 설명을 사무실에 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다 해서 이제 그분이 그 다음날 바로 오셨고요. 오셔서 이제 저희 비전을 이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저희 서비스 설명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면은, 예, 안녕하세요. 레드타이 버틀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레드타이 정성환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2억을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날 또 저녁에 이 선배님을 만나서 술을 한잔 하셨는데 술 한잔 하시면서 이런 데 투자를 한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왜 너만 좋은 데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을 또 모시고 그 다음날 오셨습니다. 오셔서 서비스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렸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두 분이 12월 말에 5억을 또 투자를 해주셔서 그 돈으로 저희가 또 열심히 지금 서비스 개발하면서 굉장히 아껴 쓰면서 굉장히 아껴 쓰면서 이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레드타이 버틀러는 이제 한국에 이제 외국인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컨시어지 서비스라면 이제 숙소 안내는 물론 여행과 쇼핑까지 이런 투숙객들이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우선 저희는 컨시어지 플랫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과 제휴를 하고 있고요. 그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스타트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인들을 위한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서비스들을 저희는 묶어서 외국인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송과 뭐 배달이라면 뭐 띵동, 배달의 민족, 뭐 식신, 포스모진 여행사, 뭐 액티비티면은 프립이나 와그 트래블,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의 서비스들을 저희는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휴된 업체는 이렇게 총 71군데와 지금 저희가 제휴를 해서 이런 여러 서비스들을 분들께, 한국에 오시는 외국인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게 삐익이 오네요.
우선 저는 제첫 직장은 이제 워커힐 환승호텔, 워커힐에서 운영하는 이제 인천공항에 있는 환승호텔에서 저희가 제첫 직장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1년 반 정도 프론트 근무를 하면서 사실 느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상대로 이제 저희가 그 호텔이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그때 제가 이해를 할줄 몰랐지만 예, 그때 이제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호텔 이후에 저는 계속 쭉 장사를 했었습니다. 이 먹는 장사를 했는데 이제 먹는 장사를 하면서 외식업이죠. 굉장히 재미가 가장 저랑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한게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어떻게든 꼭 만족을 시켜드리고 집으로 보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보통 모든 테이블, 그냥 음식만 드리고 그냥 끝이 아니라 모든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이 고객분들과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듣는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나쁜 얘기들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재밌어 했는데, 사실 스타트업도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어떻게 만족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모든 팀원들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할때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지라는 고민을 당연히 저도 했고요. 이제 저는 제 주위에 저는 개발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운 좋게 그 이제 제가 외식업 할때 제가 이제 모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드롭탑 커피도 만드신 분인데요. 이제 그분께서 이제 저희 현재 저희 의장님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의장님은 이제 맨플러스라는 개발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맨플러스라는 개발 회사는 의료보험공단, 뭐 KTX 솔루션, 뭐 동부화재, 인터파크 뭐 이런 데 솔루션을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는 여행사 솔루션을 만드시면서 이제 여행 쪽에 관심이 생기셔서 트레비스타라는 아웃바운드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5, 6년 정도 운영을 하셨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게 B2C 모델이다 보니 마케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운영이 이제 조금 이제 좀 힘들어진 상태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운 좋게 또 저를 이제 또 저희가 만나게 됐고 만나서 이제 저희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거를 좀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가 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 좋게 개발자를 찾다 개발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운 좋게 그 5, 6년 동안 운영해놓은 그 플랫폼에 저희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입혀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빠른 속도로 좀 서비스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영업을 굉장히 그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이 음식 장사도 했었었지만 그 전에 이제 저는 순대 공장에서 이제 순대 영업이라는 것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김밥 천국도 우리나라에 있는 김밥 천국은 그
뜨거운 여름에 이 아이스박스에 이 순대 넣고 전단지 들고 다 돌아다녀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때가 되게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것들도 다 한번 느껴봤었는데, 이제 호텔 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좀 당연히 다르죠. 근데 호텔 영업도 저는 되게 좀 스마트하게 좀할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는 이제 저희랑 이제 그 이제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 회사들이 소개를 다 해주셨어요. 특히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 이제 투지야 황성원 대표님, 그리고 코스모진 정명진 대표님, 그리고 와이더스 코리아의 이정주 대표님, 뭐 이런 분들이 이미 호텔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빼먹으신 분들이 뭐 부킹닷컴이라던가 시트립 쪽에서도 이제 호텔리스트를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개를 받고 저희가 영업을 갔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저희가 3개월 동안 총 61개 호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우리나라 CMS, PMS 솔루션, 그러니까 호텔들도 프론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우리나라 최대 업체가 이제 산하정보기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70에서 80% 회사를 이미 호텔들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이 산하정보기술이랑도 저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걸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우선 에어비앤비, 홈어웨이, 투자 이런 숙박 공유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로 해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계속 진화를 해나갑니다. 저희는 이제 호텔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호텔뿐만 아니라 OTA라던가 병원 쪽도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뭐 이런 한국 마이스 협회라던가 이런 평창 올림픽 뭐 이런 컨시어지가 필요한 이 기관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저희는 계속 협업을 해서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선 서울 쪽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지만, 이제 저희는 부산이나 제주, 그래서 한국 쪽을 지금 빨리 저희가 이제 시장을 확장을 한 후에, 저희는 당연히 다국어로 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당연히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갈 나라는, 도시는 아마 도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에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미팅을 지금 또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오히려 저희 이 레드타이 버틀러 스마트 가이드북을 굉장히 좋게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레드타이 버틀러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 세상에는 좋은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사업을 누가 하는지도 사실 뭐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런 사업, 이런 아이템, 이런 사람을 누군가 이끌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끌어 주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운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운들을 더 많이 살려서 진행을 할 거고, 뭐 저희는 뭐 플랫폼이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는 그 어떤 업체도 경쟁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파트너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팀원들이 이제 항상 하는 얘기는, 이제 경쟁은 저희 자신과 하는 거고, 그리고 남들과는 협업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랩이나 한번 해드릴까요?